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1단원 원소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외워야 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원소에서는 첫 번째 물질관에 대해서 알아야 돼. 학자들이 어떤 설명을 했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물질관. 그래서 물질관을 볼 때는 학자 물질관 내용 정도 정리를 해서 봐주면 상당히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 최초의 물질관은요, 탈레스라는 과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모든 물질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물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원소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일원소설이라고 얘기를 해. 그랬더니, 엠페도클레스가 말도 안 된다. 무슨 한 가지로 이루어져 있냐. 최소한 모든 물질은 네 가지 이상의 원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 불, 흙, 공기,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사원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자, 여기에서 데모크리토스라는 과학자가 나오게 됩니다. 데모크리토스 되게 중요한 과학자인데요. 그 당시에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학설이 무시가 돼. 어떤 학설을 내놓냐면 입자설이라는 것을 내놔요. 입자설. 물질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물질은 입자와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는 입자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입자가 원자였고요. 이빈 공간이 진공 상태다. 그래서 원자와 진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에 데모크리토스가 입자설을 설명했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데모크리토스가 한 말이 틀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물질은 물, 불, 흙, 공기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차고 따뜻한 온도나 건조하고 습한 습도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엠페도클레스가 맞다. 데모크리토스가 틀렸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원소설 변화된다. 사원소 변환설 또는 사원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입자설과 반대되는 가설을 내놓죠. 그래서 입자설과 반대되는 어떤 설을 내놓냐면 연속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당시에는 데모크리토스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훨씬 더 유명한 과학자였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그리고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나옵니다. 보일. 보일은 제2자원 실험이라는 것에 실험을 해서요. 제2자원 실험을 해서 뭘 밝히냐면 물질이 입자로 되어 있다, 입자랑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실험을 통해서 밝히고요. 그래서 누가 얘기한 데모크리토스가 얘기한 입자설이 맞다라는 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지. 끄집어내줍니다. 그래서 보일은 원소에 대한 그냥 개념만 정리를 하는 거야. 개념만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원소란 이런 것이다 라고 개념만 정의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가 원소에 대해서 정의를 내요. 어떻게 정의를 내냐면 이렇게 정의를 내요. 오른쪽에 원소란 더 이상 분해되지 않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다 라고 원소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내용이 물분해 실험을 해요. 물을 분해시켜. 자, 얘가 왜 중요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이 원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얘를 분해를 해버리면 원소는 분해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물이 분해되면 물이 원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분해 실험을 해요. 물분해 실험은 여기서 다시 볼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턴이라는 과학자는 원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아보가드로는 분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거 참고로 같이 알아두면 됩니다. 뒤쪽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3학년 때 다시 배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물질관에 대한 시대 순서대로 쭉 나열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라부아지에가 뭘 했다고? 물분해 실험을 했죠. 그래서 물분해 실험 어떻게 했는지 보자.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가열하고 있는 주철관을 이렇게 통과를 시켜. 통과를 시켜서 냉각수를 따라 내려가면은 여기에 남은 물이 존재를 할 거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변하는지 볼 거야. 주철관의 질량이 증가해. 그리고 빠져나오면서 어떤 기체?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더라.
물만 통과했는데 주철관의 질량이 증가하고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라는 얘기는 물이 이 성분 물질과 이 성분 물질로 뭐 되었다? 분해되었다라는 얘기야. 질량이 증가한 내용은 철과 뭐가 결합한다? 산소가 결합을 해서 철이 녹슨 걸, 녹슬어서 질량이 증가하더라. 그래서 물은 뭐와 뭐로 분해된다? 산소와 수소로 분해되더라 라고 하는 물분해 실험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라부아지의 물분해 실험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물이 원소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관이 틀렸다라는 것을 물분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 원소에 대한 정의를 내렸죠. 라부아지가 어떻게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의 기본 성분이다 라고 원소에 대한 정의를 내려요.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118종의 원소가 알려져 있습니다. 118가지의 원소가 알려져 있고요. 이 중에서 자연에서 발견된 원소가 90여 가지, 그리고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거 나머지 한 20에서 30가지 정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만들어진 거, 인공에서 만들어진 거 있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모든 물질은 원소로 구성이 되더라. 그래서 어떤 것들 볼 거냐면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으로, 그리고 물은 수소와 산소로, 소금 나트륨과 염소로, 설탕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더라 등등등, 뭐 다이아몬드 탄소, 흑염 탄소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원소의 종류는 정해져 있어. 몇 종류로? 118가지, 118가지로 정해져 있고요. 화합물의 종류는요, 화합물이라고 해서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 종류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 원소들을 어디에 이용하는가 볼 거예요. 원소들의 이용.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 수소 H, 수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벼운 원소예요. 가장 가볍다. 가장 가볍다. 그래서 그리고 가연성, 폭발하는 가연성이 있다. 스스로 탈 수 있는 가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 왕복선의 연료로 사용이 되더라 라고 알면 되고요. 산소 있어요. 산소 공기 중에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다고요? 21% 차지하고 있어요. 물질의 연소라든가 호흡에 산소기체가 이용이 되더라. 철, 지구에 가장 많은 거고요. 지구 중심에 핵에 가장 많은 겁니다. 철. 그래서 단단하다. 그래서 기계나 건축 등에 이용이 되더라. 금, 금은 노란색 광택이 나죠. 그래서 장신구, 우리 목걸이나 팔찌나 반지나 이런 것들 만들 때 금이 사용이 되더라. 헬륨, 수소보다는 무겁지만 두 번째로 가벼운 원소고요. 얘는 안정된 원소예요.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폭발하지 않아. 그래서 비행선의 충전 기체로 사용이 됩니다. 구리, 구리는요 전기 전도성이 강해요. 전도성이 크기 때문에 전기를 잘 전달한다. 그래서 전선의 재료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규소, 규소는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가면 뭐 14조 원소다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원료로 이용이 되더라. 규소 말고 반도체 원료로 이용되는 거 germanium이라는 거 있어요. germanium이라고 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germanium이라고 하는 거예요. germanium. 이런 것들이 반도체 원료로 이용이 되고요. 질소, 얘도 안정된 기체입니다. 그래서 과자 봉지의 충전재, 과자가 상하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거,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상하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데 질소 기체를 사용하더라. 이렇게 해서 원소의 이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 원소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원소에 대해서, 물질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원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원소가 몇 개 있고 원소는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원소의 이용들, 어떤 원소는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원소에 대한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